안녕하십니까. RPGAS 센터 오픈!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구석잡기를 진행한 RPG 게임들의 이벤트 현황과 대규모 업데이트를 알아보는 시간, 어떤 이벤트들과 업데이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가장 눈에 띄는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가진 게임은 바로 파이널 판타지 14입니다 3월 24일 하얀서야 검은 미략이라는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며,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를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벤트는 4월 20일까지 진행 예정이며, 이용권을 추가 구매할 경우 70 점핑 아이템과 장비를 모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판 14는 스킬과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정도 필요하기에 무조건적인 점핑은 오히려 안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판 14 보석찾기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무료기간을 이용하여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뒤 정액제 결제와 점핑을 추천드립니다. 게임의 단점이 유저수였던 신기한 게임 드래곤네스트입니다. 4월 23일까지 현금가로 상당한 가격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주는 10주년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그 외 다른 이벤트도 함께 진행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3월 19일 격전 검은성체라는 PVP와 PVE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장 컨텐츠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10주년 이벤트 평이 상당히 좋기에 MORPG를 즐겁게 해보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BGM 하면 떠오르는 게임 바로 테일즈 위버입니다. 4월 23일까지 무려 17주년 이벤트 꽃축제를 도와줘 이벤트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본 신규 유저를 위한 아이템 지원이 상당히 좋기에 아기자기한 그래픽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충분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외 4월 23일까지 하는 필드보스 이벤트, 6월 17일까지 스페셜 출석체크 이벤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 메일을 보내온 구알랍카입니다. 보석찾기 영상 내용과 유저들의 댓글을 확인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담당 관리자들과 함께 진지하게 의논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구알랍카 총괄 PM님의 메일이었습니다. 그 후 확인한 공식 사이트에는 유저들과도 소통하는 적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새로운 맵과 유저와의 소통을 통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구알랍카,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랍카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변화하는 랍카 한번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3명을 동시에 조종하는 특이한 플레이의 주인공 그라나도 에스파다입니다. 초고속 성장을 위한 아크비숍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신규 유저를 위한 월드가 3개월 주기로 꾸준히 열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장비 지원과 초고속 성장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정말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특이한 RPG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월강 무사 직업으로 컨트롤의 극한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게임 바로 테라입니다. 드디어 64비트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3일까지 64비트 테스트 서버 이벤트와 영웅의 조각 수집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 서버 결과 최적화가 나쁘지 않다고 하기에 내가 컨트롤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해보시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채찍의 사용법을 알게 해준 마비노기 영웅전입니다. 3월 12일 시즌4 두 번째 에피소드 어둠의 일족 스토리를 추가하고 관련 컨텐츠를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업데이트 관련 이벤트들은 4월 9일까지 진행 예정이며, 그 외 4월 16일까지 알록달록 모르그에도 봄이 오나 봄 이벤트와 전설 등급 아바타를 얻을 수 있는 그렘린의 출석 레이스 이벤트가 7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몬스터를 후드려 패는 손맛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많은 연어떼를 거느리고 있는 게임 바로 거상입니다. 4월 21일까지 식목일 이벤트 안내와 함께 앞으로 쭉 받을 수 있는 신규 복귀 지원 아이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아이템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기에 단순 노가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신규 유저에게 추천드리며, 복귀 여러분들은 지원 아이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따로 언급하게 되다니, 바로 NAG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를 탄생하게 해준 어머니 같은 게임으로 벨로프로 이관 기념 함께 성장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종료 기간은 따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며, 오토바이와 스킬 작업 장비 아이템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14일 기간제 아이템이기에 어머니는 변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를 높여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테일 4월 14일까지 웨들그리 다운돼 있어 이벤트와 4월 28일까지 방구석 혼돈의 여행자 라레블러 이벤트, 마비노기 5월 28일까지 퍼즐을 향해 달려라 시즌2 이벤트, 시돌라인 4월 29일까지 쉴즈 봄맞이 이벤트, 바람의 나라 4월 15일까지 돌아온 한방굴 채마강폭 이벤트와 4월 28일까지 바람모험 이벤트,
이벤트, 트리 오브 세이비어 4월 23일까지 나무를 지켜줄 이벤트와 나무의 수호자들 이벤트, 라그나로크 4월 14일까지 식목일 이벤트와 2020 봄꽃 축제 이벤트, 4월 29일까지 재련 달성 이벤트, 메이플 스토리 2 4월 23일까지 자라나라 봄꽃나무 이벤트, 이터널 시티 1 4월 16일까지 그 미로를 저와 함께 탈출해보시겠어요? 이벤트에 이름이 긴 4가지 이벤트, 이카로스 4월 20차까지 봄맞이 기념 이벤트, 카바롤라인 새로운 던전 프로즌 캐니언 업데이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달보다 신규 유저를 위한 패치와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RPG 3대장을 알아봅시다. 메이플 스토리는 4월 23일까지 핑크빈 월드 이벤트가 진행 중이지만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이벤트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는 최근 진각성 업데이트로 3대장 중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6일까지 남기검사 진각성 기념 검 끝에 다음 신념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장비대여 이벤트 외에 다양한 이벤트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기검사에 관심 있으셨던 복귀 유저분들과 인식 때문에 플레이해보지 못했던 유저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스트아크는 유저들이 보석찾기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 RPG 3대장의 이름을 먹칠 중인 게임입니다. 3월달 안내해드린 내용에 추가되는 내용은 없으며, 4월 8일 이벤트들이 종료되기에 그 이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로스트아크 플레이는 5월 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한 게임 중 4월달 이벤트와 업데이트 진행된 게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벤트와 업데이트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령은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 생방송에서 의견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되는 경우와 업데이트가 파격적으로 이루어진 게임의 경우 메일이나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생방송에 와서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등심TV 4월달 RPG AS센터였습니다.